예, 그세분 발제자님 발제 잘 들었고요. 제그 개인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예전에 그 시설 하우스 농사를 한번 접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난방을 하게 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근데 그때 난방을 하는 게그 옆동 하우스들은 이렇게 석유로 그 난방을 하고,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봤는데 석유로 난방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난방하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장기적으로 한 1~2년만 있으면 이게 더 싼데 왜 지하수를 안 하지 해서 전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이렇게 난방을 하게끔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계산했던 거는 농업용 전기가 그렇게 싸게 공급하는지 모르고 그 일반 전기 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훨씬 쌌는데, 농업용 전기 가격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게 그 지하수로 난방하는 것보다 이게 전기로 난방하는 게더 싸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용이 작은 그 농업용 전기의 그 특혜만 없으면은 더 굉장히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그 지하수 난방이 훨씬 더 이게 적은 비용인데, 한쪽에다만 특혜를 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하수 난방까지 특혜를 줬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쪽에다만 특혜를 주니까 이게 사회에게 자원 에너지 공급 방식이 굉장히 왜곡돼서 저같이 계산에 서툰 사람은 괜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별로 이게 과세가 되고 준조세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에너지 쪽은 전문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조세 정책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에너지 쪽을 보니까 복잡해도 너무 복잡합니다. 이 조세 쪽에. 그 제가 그 조용탁 교수님 그 제가 그 변명을 하자면은 그 박강수 연구원님이 그 조용택 교수님의 그 열량 기준 과세에 대해서 약간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열량 기준 과세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어떤 0점 조절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 그 열량별 전체 그 과세를 0점 조절을 하고 나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에너지원 는 조금 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과세를 하고, 그 조절은 그 0점 조절을 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뭐 CO2나 미세먼지를 고려를 해서 어떤 에너지원별 그 세금은 그를 조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발제문 그 114페이지를 보시면, 그 토론문 114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전체 에너지원별 이 정책이 차이가 생기면은 아까 그 하우스처럼 굉장히 사회적 왜곡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전체 에너지원별 좀 차별이 없는 그런 그 에너지 세금을 고려해야겠다라는 것이 뭐 저의 문제의식이나 오늘 토론의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세금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0점 조절은 그 열량 조절로 하고 나서, 근데 세금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저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금뿐만 아니라 준조세 액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 석탄 관세 같은 경우는 그 30원으로 이게 올랐잖아요. 근데 30원 올랐으면은 열량 기준으로 보면은 LNG 60원이고 석탄 30원 해서 열량이 한 절반 정도 돼서 딱 절반 가격에 그 과세 개별 소비세 30원으로 그 입법 취지가 그렇게 열량 기준을 같은 가격으로 맞춘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세금만 보면은 이게 현재는 LNG 발전이랑 석탄 발전이랑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건 세금만 봤을 때 그런 거고, 다른 나머지 준조세를 보시면은 115페이지에 있는 각종 준조세까지 합치면은 이그 지금도 유연탄 이 LNG보다 훨씬 더 혜택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통합적인 세제 개편을 볼 때는 그 조세뿐만 아니라 준조세까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그 원료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만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도 과세되고 있잖아요. 원자력에 대해서는 뭐 과세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 그 우라늄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115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그 우라늄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그 지방세 일종으로 1원, 1킬로와트당 1원 정도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각종 기금들 뭐 1.2원, 뭐 0.2원 등등 해서 원자력에도 이
다소간 뭐 많지 않지만 약간의 과세가 그 원자력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에도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그 원료에 대한 과세랑 그 원료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과세와 준조세 이 세 개를 전부 다 통합해서 통합적인 과세가 어떻게 각 에너지원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이 제 호기심이었었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그 각 킬로와트당 그 세금 액수를 계산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킬로와트는 이게 전기 생산 킬로와트가 아니라 그 에너지 효율 킬로와트입니다. 이걸 제가 칼로리로 했으면 훨씬 더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칼로리로 안 하고 킬로와트로 했는데 각 에너지원이 가진 전체 통합된 그 킬로와트별 금액 세금과 준조세 금액을 다 계산 통합을 해보니까 LNG 같은 경우는 한 6.6원, 유연탄 같은 경우는 4.8원, 원자력은 한 0.7원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유연탄이나 원자력이 LNG보다 더 특색 조세상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유연탄과 원자력이 LNG 정도의 그런 세금을 세금과 준조세 합을 LNG 정도 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지금 유연 LNG에 비해서 한 6원 정도 덜 되죠. 근데 6원 정도 원자력 발전이 그 발전 효율이 한 30% 정도 된다니까 그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그 생산되는 전기로 환산하면은 한 여기서 6원을 더 그 과세를 하면은 30% 효율을 고려하면 20원 정도로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LNG와 같은 그 연량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면은 그 원자력에는 생산된 전기 1kW당 한 20원 정도의 추가를 과세를 해야지 LNG와 같은 수준의 그런 준조세까지 합쳤을 때 과세 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석 박사님은 31원 정도 과세를 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네요. 20원이면은. 근데 석박사님 31원은 당연히 그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거고요. 저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연량만 맞춘 거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최소 미니멈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그리고 물론 이렇게 그 석탄이나 그 원자력에다가 조세나 준조세를 더 추가로 과세를 한다면은 당연히 뭐 이게 뭐 전기 요금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예상보다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요금 인상 폭이. 그 이유는 한전의 이익이 너무 많습니다. 그 15년도에 한전 이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조 정도 됐었고요. 그 법인세 전 기준으로 그 연결 기준으로 18조 정도 됐었고요. 16년에는 10조 정도 됐습니다. 18조 10조 뭐 개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뭐 10조 15년에 뭐 10조 16년에 뭐 5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영업이익을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아니라 법인세 전 차감적 순이익을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세금과 준조세가 가한 거에 대해서 한전 이익을 줄이는 걸로 상당 부분 이게 흡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금 더 올린다라면은 거기에서도 또 한 번 이게 흡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인상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에너지, 뭐 에너지 바우처 제도로 어떻게 설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초 에너지 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환경단체에서는 아마 기초 에너지 지원은 반대하시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기초 에너지 지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경단체에도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초 에너지 지원되면 평균 요금은 올라가지만 한 개 요금은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소비량은 평균 요금이 싸다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요금이 비싸지면 저는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조세만 했던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한 거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조영택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새로운 무슨 세금 같은 경우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이 관련 이 복잡한 이 모든 그런 환경 관련된 세금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소세로 통폐합을 하고 뭐 지방세 조정은 뭐 다른 방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금액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각종 이 복잡한 세목을 줄이 통폐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